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노트입니다. 이번에 25.1패치 영상 내용 중에 이제 드라그노프랑 에스턴 마틴 그리고 새로 리워크된 미라마가 있었는데 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통해가지고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 라이브 서버에 도입되는 25.1패치 거기 안에서 드라그노프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드라그노프가 출시되지 않을 25.1 패치를 통해 소개된 확률형 피해량 시스템, 거기서 이제 전 지역 커뮤니티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말까지 테스트 서버의 지표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확률형 피해량 시스템, 개인의 실력을 떠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창출하기에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업데이트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드라그노프 업데이트 방향성 자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플레이어 설문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설문지가 딱 있어요. 네, 드라그노프와 어그에 대한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쩌고 저쩌고 소통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뭐 더욱 고민하겠다 하면서 플레이어 설문지를 또 갖다 줬어요. 그 되게 생각보다 그 크리티컬 시스템 자체가 신박하긴 했어요. 네, 맞죠. 근데 다른 FPS 게임에 뭔가 크리티컬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적이 있었나? 리얼리티한 FPS 게임에? 그리고 개인의 실력을 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창출하기에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저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창출은 이미 자기장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처음에 내렸을 때 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서 변수 창출이에요. 이미 거기서 게임 플레이를 저해해요. 근데 파밍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장의 공간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변수를 창출해 왔었던 게임인데 갑자기 총기에다가 변수 창출. 저도 사실 쓰면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확률도 높고 기도 하고 DMR인데 헤드 한 방? 운빨이긴 하죠. 근데 그 운빨의 요소가 총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저는 물음표기는 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재미는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총기라서 더더욱 그래요. 재미로 끝내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e스포츠에도 포함이 될 총기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도 이 총기를 써야 될 수도 있는 경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자기장이랑 밑에 딱 내려가자마자 아이템 파밍하는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총기의 변수가 있다? 뭔가 변수의 변수의 변수가 계속 추가되면은 제가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게 된 것도 사실 이런 변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봤거든요. 구려요, 망했어요, MK 미만 잡같음, 총이 이뻐서 괜찮은 듯 해요, SR처럼 DMR 견제용으로 사용하긴 괜찮을 듯. 그러면은 SR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불호, PVP가 핵심인 FPS에서 크리티컬? 이건 아니라고 보. 이거 쏘는 사람에겐 이게 헤드가 안 죽는다고? 맞는 사람에겐 이게 헤드 한 방에 안 터진다고? 하는 그런 불쾌한 경험만 주게 됨. 와, 이 사람 생각을 엄청 잘하네. 제가 예전에 총기 이야기 했었을 때 뭐 5탄 어그 대 7탄 베릴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잖아요. 네, MK12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양각대가 있잖아요. 5탄 류의 DMR에 양각대가 있는 총이 MK12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가 7탄 버전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펍지의 생각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7탄인데 탄속이 빠르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5탄과 7탄의 그런 방향점이 좀 달라. 5탄은 살짝 탄속이 빠르면서 데미지가 약해야 되는데 7탄은 탄속이 좀 느리면서 데미지가 세야 돼요. 아, 근데 스브드 그냥 드라그노프를 그냥 넣기에는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아, 이번에 한번 그 치명타 시스템 같은 거 한번 넣어가지고 확률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뚝 한 방에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잘못 짚은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DMR로 나왔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르륵처럼 해서 뭐 스르륵 상위 호환이든 하위 호환이든 뭐 해가지고 그냥 총기 신총 딱 뭐 그렇게까지 특색이 필요한가 총에?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링스가 있는데 그 59경인데 그 한 방에 안 뜨는 게임인데 그걸로 일단 한 방을 뜨게끔 만들어주든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MG3도 RPM이 바뀌질 않나 뭐 여러가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이런 총 좋음, 개성 있잖아. 그리고 뭐 너무 빠른 템포로 적을 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네, 아무튼 이런 댓글이 제 영상에 많이 달렸었습니다. 정말 의견 다들 너무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팀에서 이거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배틀그라운드를 몇 번 접속하시나요? 일주일에 배틀그라운드를 몇 시간 플레이하나요?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네, 이 설문지에 관련된 이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문 기간은 이제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기 위한 플레이어 설문 진행 이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습니다. 뭐 의견을 달라고는 하니까, 그리고 뭔가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예전에 했었잖아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서 설문조사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다, 나는 설문조사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써주시고요. 뭐 아닌 분들은 그냥 어떻게 바뀌냐 한번 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드라곤오프가 제외된 상태로 25.1 패치 라이브 서버가 열릴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 어그도 하향이 될지, 제 생각에는 하향 같아요. 이거 제가 아직 뭐 확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내용은 이 정도 인 것 같고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밑으로 들어갔다! 뭐야? 1도 안 맞음. 1도 안 맞았다고? 센데? 세대? 센데? 뭐지? 좋은데?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별론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